와이기업은 강원도 낙동강 상류에서 인체 치명적인 기둥치 30배를 가지고 안동댐으로 흘려보내서 안동댐에 고기가 다 죽고 안동시에서는 그 물을 안동시민한테 먹이질 않아요. 독극물을. 고기가 죽은 독극물을 사람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다른 데 끌어다가 안동시민을 먹이는데 그 물이 이제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이 그것을 50년째 먹고 있어요. 근데 왜 정화 처리를 안 하고 그렇게 악독한 그 더러운 극악 독약을 갖다가 그 악동강, 낙동강 상류에서 버리느냐 하면은 그걸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득이 얼마 안 남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갖다 버리는데 홍수 때나 비가 올 때는 장마철에는 그것을 막 버리니까 MBC PD 수첩에서 거기서 잠입해가지고 그 Y 기업이 하수에다 버리는 물을 채취해서 검사했더니 기준치 30배만 해도 극약인데 3만 배가 흘러낸다고요. 바로 그 원액을 갖다 흘려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부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런 물을, 대구, 구미, 부산, 창원 시민들이 50년을 먹었어요. 그리고 손방, 그렇게 이제 100억을, 저기, 그 정화시설 처리를 안 해서 100억을 남았으면은 10억은 가지고 환경청에도 주고, 뭐, 검판사, 무슨, 뭐, 지자체 이런 데 나눠주고 자기는 90억이 남는 거예요. 정화처리 안 하고 막 버려버리면.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연예인 성상납이니 뭐 묻지마 살인, 디도스 사이버 테러, 강원도 펜션 14명의 정신조종 죽음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뭐 강사 아파트에 뭐 주부 5명의 투신자 자살과 그 저기 뭐 심리학과 여자 남자 조교 2명에서 7명을 죽인 사건도 다 Y기업 짓이고 얼마 전에 파주 뭐 모텔에 4명의 죽음도 다 Y기업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당한 특정 단어를 그대로 연예인의 그 중에서 성상남 연예인한테다가 실력하고 관계없이 내가 최고의 스타로 조장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드라마 주인공 마음대로 골라라. 그리고 저기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제거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같이 뭐 TV 광고 모델 같이 하고 경쟁했던 최진실이가 정신 조정으로 자살로 살해당하고 그 전 남편 조성민이 똑같은 방법으로 죽고 전 매니저도 죽고 그 누나 죽음에 의혹을 품고 뒤조사하던 최진영이 영화배우 최진영이가 모든 그 내가 Y 기업의 악행을 갖다 해서 자기 살인 사건이 정신조종 자살 살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 대형 사건을 살인 사건을 터뜨려서 그것을 여러모로 덮어버리고 그 사건은 그냥 지나가고 그랬는데 이 최진영이가 계속 자기 누나의 죽음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는 걸 알고 Y 기업은 천안함 사건을 터뜨린 다음에 이틀 후에 최진영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이 묻혀가지고 천진영의 죽음은 언론이 잘 보도가 안 됐죠. 이런 악덕기업 Y기업이 지금 우리 집 뒤에다 새로 집을 지어서 이렇게 하수인들을 이렇게 해쳐놓고 우리 하수 파이프에다가 그 Y기업에 나오는 그 황산가스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우리 가족이 기침을 하고 막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이런 거예요. 기침을 하고 두통이 오고. 이런 악덕 기업은 이제 이번에도 그 Y 기업에서 4명이 죽으니까 바지 사장만 구속당했어요. 이 뒤에서 조종하고 저 12만 원짜리 마스크는 비싸다고 안 주고 저기 4만 원짜리 그 마스크를 줘서 그걸 쓰면 가슴에 통증 느끼고 뭐 폐암 걸리고 백혈병 걸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4명이 죽어 나가니까는 이제. 그, 뭐, 다시는 뭐, 안 하겠습니다. 근데 다 소용없어. 50년 동안 그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Y 기업은 이제 폐쇄시켜야 되고, 장항제재선처럼 폐쇄시켜야 되고, 장회장은 구속시켜야 된다고 믿어요. 그건 마귀 사탄이에요. 오늘, 상기도 끝내고 오면서, 이 고구마 밭이야. 기촌한 집에도 Y기업 하수인이 이렇게
독을 묻히고 급발진을 시키고 그러고 있죠. 첨단 기계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여기 있는 수박 밭에서 수박을 한 15덩이 따먹었나 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숨어서 여기가 숨어 있네요. 수박이 숨어 있어요. 수박이 이렇게 숨어 있죠. 큰 게 숨어 있어요. 이번 추석에 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 밑에도 수박이 10개가 또 붙어 있어요. 큰 따먹었는데도 계속 열리네요. 이 가지도 봐요. 가지도 참, 가지도 계속 엄청나게 열려요. 이제 이건 우리 애들이 오면 따가라고 그래야지. 이걸 뭐 구워 먹는다나 어쩐다나. 가지를 뭐, 우리는 가지 불고기는 해 먹어도 어떻게 그걸 구워 먹는데요. 아이고, 엄청나요, 엄청나. 이 가지 하나가 이렇게 길어요. 아, 두뼘이나 되겠어요. 얼마나 긴지 방망인 줄 알았어, 나는. 아이고, 가지. 이 고구마 밭이, 저쪽에도 고구마 밭이고. 고구마를 이번에 30줄을 심었는데. 이 옥수수도, 삼모자 그랬어요. 옥수수 따서 먹으면서 심고, 또 심고, 심고.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옥수수는 노랗게 변했는데 이건 또 지금 익고 있잖아요. 산기도 끝내고 이제 집에 가서 점심 먹어야 되겠어요. 여기는요, 이번에 올해 처음 따서 먹은 수박 씨를 또 심었더니 또 이렇게 나요. 이게 한 곳에서 두 개가 열렸어요, 이렇게. 여기도 조그맣던 것이, 타쿠타쿠 하던 것이 이렇게 커버리네요. 어른 주먹보다 더 커졌어요, 그 방금. 얼마 안 됐는데. 이건 또 길쭉하게 같이 나란히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자라요. 아, 여기는 또 이제 고구마 밭에 얘도 숨었어요. 얘들은 고구마 밭을 좋아하나 봐. 고구마 밭에 숨어 있고. 여기는 두 개가 또 이렇게. 이건 추석 명절에 뭐 애들 따줘야 되겠어요. 여기도 또 네 개가 이러고 있어요. 이제 줄기가 마르면 따다가 냉장고에 넣고, 아직 줄기가 따면 이제 상하기 시작하니까, 줄기가 아직 펄으니까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아직 줄기가 죽진 않았어요. 아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됐네요. 이제 가야 되겠어요. 고구마도 캐고, 깻잎도 이렇게 자라서 사지 않고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호박도 사지 않고 따고, 고구마, 옥수수, 수박, 토마토, 가지, 고추, 당감. 호박이 이렇게 열리죠. 오늘 호박 하나 따다가 하나는 나물하고 하나는 부침개 붙였어요. 호박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애들 오면은 좀 따서 주고 그래야지. 서울 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여기는 그냥 주렁주렁 열리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여기도 상당히 컸네. 여기도.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겠네. 이건요. 이것은 이번에 깨를 털었는데요. 깨가 지금 세워놨어요. 그 밑에 쏟아진 것만.
깨가 쏟아진 것을 씻어가지고 말린 다음에 이것은 먼저 기름을 짤 거예요. 참기름을. 짜가지고 이번에 명절에 애들 오면은, 이거 기름을 먼저 짜서 한 병 주고, 큰 대병으로 한 병 주고, 우리도 먹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털 것은 이제 내년에 뿌릴 씨앗도 하고, 김부각용 우리 1년에 먹을 것들을 이제 해놓고, 이건 먼저 참기름 짤 것을 밑에 쏟아진 것들을 씻어가서 이렇게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고. 이제, 아이고. 작품 하던 거, 우리 집 왔네요. 이제 끄고.